오늘 새벽 SUV 차량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있던 도로 통제용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SUV 차량의 앞모습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하얀색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한 고급 SUV 차량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 공사 현장에 서 있던 도로 통제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예,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이렇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파손된 상황입니다. 도로 위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도로 통제용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차량의 동선을 찾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한편에서 잿빛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경유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약 20분 만에 꺼진 데다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의 엔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따라 입국했다가 일을 시작한 지 13일 만인 지난달 15일 사라졌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부산시 연제구에서 어제 붙잡혔습니다. 법무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